누군가 기침만 해도 화들짝, 밖에서 차 경적 소리만 나도 화들짝 이러다가 심장이 콩알만해지겠다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보시고요. 마음 편하게 다리 쭉 뻗고 주무세요. 까꿍. 아, 자, 아니 선생님, 방송 중에 계속 그 휴대폰 왜 자꾸 보시는 거예요, 그거? 얼마 전에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했거든요. 근데 이게 그때 번호가 틀렸나 봐. 어? 왜? 그 뒤로 이상한 번호가 자꾸 와요. 그런 경우 종종 있어요. 제 친구도 주차해놨었는데 모르는 사람 남자가 계속 전화 오더라고요. 그렇다고 내 번호를 안 써놓을 수도 없고, 근데 막상 써놓자니 이게 어디 가서 어떻게 악용될지도 모르고 정말 참 난감하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난감하죠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안심주차 와카로! 와카로 이거 너무 이름이 정겨운데요. 아, 와카로! 카나도 정겹고 좋은데 이름부터 보니까 안심주차예요.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, 이건?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. 간단합니다. 주차 카드가 이렇게 동봉돼서 이렇게 옵니다. 와카노 앱을 깝니다. 그리고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. 동봉된 카드에 인증키가 있어요. 인증키를 이제 입력하시면 그 생성된 번호, 050 번호가 이렇게 있죠? 이게 이제 주차 번호가 돼요. 내 전화번호 불안하잖아요. 그거 싹 떼고 이거 딱 붙여놓으시면 돼요. 특히 여자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, 이거 완전. 이게 불안한 것도 해소를 해주지만은 저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. 주차를 해놨어요. 주차된 것 때문에 전화가 왔는데 저는 이게 또 스팸이 아닐까 해서 안 받았단 말이죠. 나중에 가보니까 이 차가 견인되고 없네. 아직까지 차가 없네, 내가. 와카노는 정말 말 그대로 안심주차입니다. 이 어플을 통해서 050 이렇게 전화가 오기 때문에 아, 주차 관련돼서 전화가 오는구나 해서 받으시면 돼요. 좋네요. 이게 내 개인 정보도 보고를 할 수가 있고. 일단 050을 시작하니까 이건 내 번호가 아니잖아.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있습니다. 이 어플을 계속 보는데 광고가 없어요. 맞아, 요즘에는 다 어플이 광고가 붙어서. 그러니까 광고 보느라고 또 시간 다 뺏기는데 광고가 전혀 없습니다. 아, 이것도 아주 훌륭합니다. 그리고 이게 내 진짜 번호는 바뀌어도 이 번호는 계속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이제는 이제 주차 문제 그리고 이 개인정보 문제로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됩니다. 당당하게 내 번호를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. 050으로 시작되는 안심주차번호 올려놓으세요.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. 어디 건물 한번 들어가려고 그러면 발열 체크해야 되지, 그거 다 검사해야 되지, 이런 거는 진짜 살면서 경험을 못 해봤던 거 아니겠습니까? 맞아요. 이름이랑 전화번호 같은 인적사항 하는 것도 전 처음이고, 지금같이 손소독제 많이 쓰고 손 많이 씻었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들 쓰고 있죠. 조금 이게 좀 불안한 게 뭐냐면은 거기서 이제 발열 체크해 주시는 분들, 응대해 주시는 분들, 이 식당에서 그 점원분들이라던가 아니면 건물의 경비원분들이 직접 발열 체크를 해 주시잖아요. 그분들의 안위는 누가 지켜줍니까? 그렇죠. 충분히 걱정이 될 만한 요소죠. 이렇게 걱정하는 게 저뿐만이 아니었더라고요. 저만큼 그분들을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아주 기특한 일을 했습니다. 24시간, 그것도 무인으로, 그리고 장소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 이 발열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역 시스템을 만들어 왔습니다. 보이십니까? 스마트 방역 솔루션입니다. 열화상 카메라로 발열 체크를 들어갑니다. 마스크를 안 하잖아요. 그럼 마스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인지를 해요. 이 친구가 제 와이프보다 잔소리가 더 심합니다.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. 아, 꼭 하고 다닐게요. 자동 손소독까지 해주는데 데이터를 다 취합을 해가지고 관리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정말 스마트한 친구 같아요.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행사장 같이 사람들이 막 몰리는 그런 곳 있잖아요. 요거 하나 딱 세워두면 아주 간편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써볼까요, 이거를?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. 아, 네. 터미에 가까이 써주세요. 체온이 정상입니다. 아, 손소독도 해놔요? 좋네. 똑똑하네. 마스크 안 하면?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. 아우, 야, 어떻게 알아? 굉장히 정확하네요. 마스크를 안 썼다고 계속 경보가 나고. 사람보다 낫다는 말을 여기에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. 아주 칼 같고 스마트하게 아주 저희를 지켜주고 있어요. 이게 사람 많은 공공기관이나 행사장 같은 데 있으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.
서로 지금 많이 지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.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야 돼요.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? 마스크 잘 쓰고요. 그리고 손 소독지 잘 하고요. 손 씻기 잘 하고요. 기침이 나거나 조금 열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외출하지 마시고 한 3, 4일 조금 지켜보시고요. 자,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첫 번째 순서인 것 같습니다.